첫 번째로 제자냐 아니냐가 궁금하면 제자 맞다. 그리고 무당들 용 네가 얼마나 했어? 내 언니가 너무 어? 선생님 하나만 들어가겠습니다. 그래 안녕하세요. 그 왜 보고 싶었는지 얘기를 좀 한번 해봐봐. 그래서 신내림을 크게 응, 네, 신내림을 받고요. 그 100일 기도 중에 친구들이 저를 한 3일 정도 지나서 데리고 갔거든요. 신내림을 받았다. 신의 영접을 받았다. 어떤 신의 영접을 받았는데? 저는 내가 봤을 때는 영접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무슨 신내림을 받아? 돈 주고 누가 신을 샀지? 그 유명한 쌤한테 가면은 괜찮은 쌤한테 가면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기대치 때문에 그만한 돈을 주고 방송에 나온 사람한테 가서 입함도 못 열어보고 그리고 신을 받은 거 아니겠어? 신벌이 세면은 신이 안 온다. 이 신벌이 뭐냐? 너가 제자인데 제자다 아니다 신이 있다 아니다 불린다 안 불린다가 아니라 이 심벌이 있으면 이 신의 가물로 고통을 많이 받지 신이 터지지는 않는단 말이야. 근데 이 심벌을 가려내줘야 신에서 이 고통을 안 주고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연결이 될 거 아니야. 식구들도 좀 너무 힘들어하고요. 힘들면 신을 받나? 나 우리 애한테도 자꾸 안고 어. 제가 안 간다고 좀 많이 울고도 그랬었거든요. 그러면은 꼭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. 네. 이 길을 가고 안 가고 간에 신을 모르면 네. 살 수가 없다. 너가 해의 기운을 받는지 달의 기운을 받는지 그 다음에 진짜 무당이라면 왜 너한테 이런 신의 가물을 왜 누가 뭐 때문에 주는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그 원인이 풀려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이 있단 말이야. 강씨 가정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청춘에 일찍 가셨어. 급살로 노준 객사로 너가 아버지가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무슨 신이 와. 강신모들한테 다 물어봐라. 네가 이 상태에서 신이 오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. 제자가 기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. 너가 아버지도 계곡이 벌전에 상문 벌전이다. 상문 갔다 오고 계곡이 다르고 아버지 술 안 먹었어? 완전히 술 먹으면 미친 개인데. 그러니 술로 인해서 청춘 가고 소형 가고 니한테 문제점이 뭔가를 먼저 알아봐줘야 되잖아 선생들이. 언니한테도 엄마의 외가부리가 들어서고 너도 외가부리에서 다 막아 들어서고 이래 계곡이 영산에 술을 먹고 산신의 활강바람으로 다 꺾어놔서 신들이 뼈줄 탁 막아놓고 핏줄 탁 막아놨다. 그래서 너희들이 숨쉬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고 37 딱 넘어서면서부터 니한테 신바람이 불었다. 인간의 바람도 불고 그래서 한가정 못 이루고 넘넘대고 37에 이혼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37에 너한테 신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. 너는 집중을 하면 화경이 보이는 제자지 몸으로 타는 제자가 아니란 말이야.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에는 업양제자고 너는 천신제자고 이 천신을 맑고 깨끗하게 이 벌을 벗겨주지 않으면 입함이 터지거나 천문이 터지기 마음부에 안 터진다고. 근데 심리적으로는 아니다 아니다 하고 싶은데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계속 주니까 네가 그런데 나가서 테스트도 받아보고 싶었고 네 자신이 어떤가 오늘날에 이렇게 들어서니 너의 신을 누가 터져준다고. 응? 신이 하고 싶어서 왔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왔나.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애한테들 자꾸 내가 자꾸 앞만 보고. 그래 니 혼자 있었을 때는 견딜 수 있었겠지.
이 우시 가정은 이북 줄이고 중국 줄이다. 이 우시 가정에서 빌었던 증조열의 할머니가 너한테 계속 와서 불안하게 만드니까 강씨는 꼼짝도 안 하고 우시하고 강씨하고 합의가 없다. 신을 해줄 수도 있고 신을 꺾어서 평범하게 살게 해줄 수도 있는데 네 정신이 뭐냐는 거다. 입헌도 안 떨어지고 천문도 안 열려서 꿈에 서목만 받고 자목만 받는데 너 제자라 있으면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직 십자가 벌전도 그대로고 산신의 벌전도 그대로고 부친년의 청춘에 술 먹고 노중 객사로 가는 그 고도 그대로고 너하고 신랑하고 이혼하기 전에 이혼할 때 한참 이혼해야 되겠다고 싸우고 이럴 때 신랑 상문 가지 않았나? 상문이 왔었지. 그래, 아버님도 아프시지 않으셨냐고. 아프셨어요. 그래. 상문 주당에 딱 걸려서 부부간에 이별수를 딱 놓고 자식의 환란을 딱 엮고 신의 벌전이 엎어졌다고. 이게 다 벗겨졌냐고. 벗겨져야 신으로 가든 업양으로 가든 분리든 할 거 아니야. 원인을 밝혀줘야 되잖아. 원인을 이러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으면 이 원인들을 이렇게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신이 내려앉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. 이게 안 벗겨지면 내림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잖아. 첫 번째로 제자냐 아니냐가 궁금하면 제자 맞다. 허나 신에서 너한테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실지 나는 알고 있지만 니는 알겠냐고. 너한테 신병무병 이때까지 안 줬을 때는 신약이 없어서 안 줬겠나. 그분이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신의 말은 전혀 너희들은 관심이 없어.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우리 집안이 풍지박살 됐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나의 이유를 신이 벌을 줬기 때문에 내 이 이유를 풀기 위해서 신을 받는다 신을 뭐 가리를 한다 신을 뭐 띄운다 신을 뭐 눌린다 이런 신은 전혀 네버. 알고 가면 아무 문제도 없어. 너는 강시성을 가졌을 뿐 천신의 부리에서 많이 지기를 놓고 직관을 놓는다. 이 천신의 부리를 못 잡으면 강씨가 좀 주인공도 너 안 살려둘 거고 천신에서도 너 버리면 바보 대 바보. 그리고 무당들 용 네가 얼마나 했어. 내 언니가 너무 저를 가는 거 막고 막 그랬어. 귀신 신나라 까먹고 정신병자들만 이런 짓 한다고. 네. 당해보니 좋으냐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살려주세요. 죽으려면 죽겠습니다. 살려주세요. 신을 알아 니네들이. 어디 신의 자존심을 꺾고 신의 화를 돋구는 너를 꺾어버릴까 지금 생각 중이다. 힘들다고 돈 주고 신 사냐? 그럴 신 같았으면 너한테 주지도 않았지. 이것도 그렇게 쉽게 오실 분 같았으면 너한테는 인마 1월 성신님 와 있어. 1월 대신 1월 선녀 눈물 난다 진짜. 죽을 것 같아요. 저는 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. 뭘 해?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난 내가 해주기 싫다. 왜 해줘야 돼? 어? 불쌍한 우리 식구들 제가 못 마셔서 살리고 싶습니다. 장을 한번 물어보자. 혹시 아는 게 있는지. 여기에는 양자 양부 같은 조상도 있거든. 혹시 있어? 네. 누구? 큰언니. 큰언니가 양자 같어? 아니, 그 씨가 다른. 응. 네. 그래, 양자 양부 같은 게 지금 보이고. 그다음 여기에는 무자 할머니도 계신다. 강씨 가정에 너한테 제일 많이 오거든. 제일 많이 와서 많이 흔들고 그 다음에 언니한테도 많이 가서 많이 흔들어. 그 원인을 알아야지. 제자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아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언니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동생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으면 언니는 어떻게 풀어주고 동생은 어떻게 풀어주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. 너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언니의 족쇄도 풀고 동생의 족쇄도 풀고 친정엄마의 족쇄도 풀고 우시 가정에도 다 풀어야 돼. 오늘날이 들었으니 강씨 가정 너를 두고 이 가리가 전혀 안 잡혀져 있고 조상은 조상대로 벌은 벌대로
각자 신의 부리에 벌은 벌대로 이게 다 이렇게 헝클어져 있단 말이야. 이걸 갖다 각자 가리대로 국도는 국도대로 고속도로는 고속대로 골목길은 골목길대로 닦아줘야 그 다음에 너한테 오실 신명 우시가정 주인공 공사 강신 명당에 주인공 공사 합의하고 그 위에 천신에서 너를 어떻게 직관을 하실지 그게 문제다. 그래서 너는 가리가 필요하다. 그리고 네가 진짜 신인지 아닌지 접신을 통해서 화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신과 너와 열어주는 선생님과 트라이앵글처럼 딱딱 꼭지점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. 그렇지 않고 이 길 가기 힘들어 강신무는. 그래서 오늘날에는 인연 짓고 신연 짓고 강씨가정 신의 원정 한번 풀어보고 신의 도술 한번 풀어보고 신의 술법 한번 풀어보고 내가 있다는 거 증명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신도 바짝 독이 올랐고 제자도 바짝 화가 났다. 그래서 여기 다 안다 선생님 성질 어떻는지 얼마나 욕을 할지 얼마나 뭐라 할지 그래도 내가 여기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만 가지 자존심 천 가지 걱정 다 내려놓고 그래도 나는 살러 갈란다 이유 없다 하고 온 게 너야. 맞아 안 맞아? 그러니 그 각오라면 나도 네 못 살릴 일이 없지. 증명하면 되고 할 자신 있어? 뭐 심리 달리 했다면 나는 하다가도 안 해. 나도 네 신 증명해서 터져주고 얼마나 날고 기는 신인지 터져주고 내가 네한테 큰 소리 치면 되잖아. 아 지금 현재 저 사례자의 상태는 제자는 맞습니다. 천신의 제자가 분명하고 상위권 1%의 신이 분명하고 강신무가 분명한데 이거에 대한 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시댁에서도 상문이 최소 3년 안에 1, 2년 안에 상문이 들어왔어. 그래서 상문 주당살로 신에서 전부 다 살이 끼었기 때문에 주당살 때문에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터지지 않고 이걸 걷어주지 않으면 신에서 내려서 이게 상당히 힘든 제자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자를 선택을 할 때는 이 사례자분을 받았을 때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. 왜? 인간으로 보면 불쌍한데 신의 자존심이 너무 많이 꺾이고 신에서 독이 바짝 올랐어요 지금. 그래서 저 제자의 자존심과 신의 자존심에서 한번 신을 증명하러 가보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쌤을 통해서 신을 증명하고 화답을 받고 자기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주하지 않게끔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어서 이 사례자를 받아들인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면서 이 아이가 이 천신의 제자로서 증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리고 간절히 너무 원하고 그래서 이 제자도 동의를 한다면 이 여정을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한번 열어주고 싶어요. 실은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입함을 한번 열어서 동자선녀 접신을 한번 했다고 해서 자판기처럼 탁탁탁 내려서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이 신을 너무 만연하게 인기몰이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스타성 있게 간다고 신을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을 하고 신쿠시나 테스트를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강신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정말로 자기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길을 가다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숙제를 내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 상황들이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상황들도 많이 주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가면서 열어가는 과정이 강신무의 삶이거든요. 이 삶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신들이 와서 접신을 했으니까 나는 앵무새니까 내가 누구한테 잘 맞춰서 굿잘해서 나는 돈 벌 거야 하는 신은 사실은 신이 아니라고 봅니다. 저는 신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100명을 키우면 한 명이 남습니다. 제자가. 그래서 많이들 오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는 그런 많이 오는 제자들도 안 하고 1년에 한 명이 오든 3년에 한 명이 오든 거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아이들만
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선택도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. 왜냐면 신을 바라보고 가는 제자들이 몇 없기 때문에 다 타협을 보고 상황을 탓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다 그 천신의 기운들보다는 변질된 마음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뭐 이 길을 가자 하니 묵고 살 게 없어서 노력은 절대로 안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제자를 좀 안 되려고 노력을 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어차피 천신의 제자를 내놔도 자기가 타협을 봐서 조상신하고 뭐 편하게 살겠다는데 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데 그래도 신에서 원하는 제자, 신의 말씀을 듣는 제자가 100명을 키우면 한 명 정도 나니까 그 제자들을 보고 이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속이 우련합니다. 잘 온 것 같습니다.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. 근데 선생님은 저는 조목조목 제가 이게 되게 또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풀어주신 것 같고 제가 천신지자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. 항상 갈팡질팡했는데 제가 정말 이 길이 맞다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빌고 가겠습니다. 어찌됐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우선 정말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아니 할 겁니다. 그 선생님이 정말 저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러주시고 정말 속이 후련하고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